너 어떻게 할 거냐고. 왜? 뭐가 큰일 나? 여기 내가 보는 게 이거 다친 거랑 완전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그건데 어. 어떻게 침 넣는지까지 내가 보여버렸어. 여러분 지금 발인이가 놀다 들어와서 발목이 지금 이 상태입니다. 보시면 보이세요? 뭔가? 이게 복숭아뼈가 아니고 지금 부은 거예요. 누나 전화 받고 엄마 되게 깜짝 놀랐어. 너 잘 못 걷는다고 막 이래서. 왜 그런 거? 왜 다친 거야? 금방 이렇게 뗐어. 뗐다가 이번엔 좀 빨리 올라가. 너 내가 그렇게 놀지 말랬지? 그래서? 아래 그 매트가 있잖아. 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짚었거든? 근데 말도 안 되게 갑자기 그 다리가 이렇게 옆으로 꺾여버렸어. 내가 언젠간 다칠 줄 알았어 거기서. 한번 말해줘. 내가 계속 말했거든 너한테? 나갈 때도 그 조심히 놀아, 다치지 않게 조심히 놀아 했고. 진짜로 빵이 넘어가냐? 응. 얘 아까 토니님한테 엎여서 올라왔거든요. 못 걷겠다고 계단에서 계속 엎여서 올라오고 친구들이 붕대에 사가지고 붕대도 이렇게 응급처치를 하고 집으로 왔더라고요. 지금 제가 침 맞아야 될지도 모른다 그랬더니 침 아픈지 안 아픈지를 찾아보고 있답니다. 아무리 아픈지 안 아픈지 찾아봐도 맞아야 된다 그럼 맞아야 해. 아니 동창침, 동작침. 아니 그런 거 다 보지 마. 뭐 그런 것까지 봐. 지금 보이세요? 부은 거? 이게 다 붓기거든요 여기가. 근데 이거를 침을 안 맞겠다고 지금 저러고 고집을 부려요. 근데 문제는 추석 연휴, 그러니까 한국이랑 비슷하거든요? 화요일까지 병원이 문을 안 열어. 오늘 일요일이네. 너 어떻게 할 거냐고. 왜? 뭐가 큰일 나? 여기 내가 보는 게 이거 다친 거랑 완전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그건데 어. 어떻게 침 넣는 것까지 내가 보여버렸어. 아무튼 내일 병원 찾아서 가자. 대신 침만 안 맞는 거다. 아 몰라. 한의원 여기 딱 한 군데밖에 없는데 한의원은 내일 어차피 안 열어. 아 진짜 너 지금 이거 발목을 걱정해야지. 침 맞을까 봐 그거 걱정해? 응급처치로 얼음 찜질 했으니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고. 저 옆에 라면은 뭐야 이 시간에. 오빠가 먹으라고 했다며. 아니 얘도 배고플까 봐요. 지금 그 내가 얘 여기까지 업고 내려왔다고. 다리나 그건 좀 얘기 좀 해줘. 아빠가 업어줄 때와 엄마가 아, 업어줄 때. 엄마 있잖아 아빠가 업어줄 때는 진짜 어깨도 넓고 이렇게 이렇게 몸도 안정적이어가지고 이거 완전 안정적이긴 했는데 방금 엄마가 업고 내려왔잖아. 어. 그때 약간 비실비실해. 야. 비실비실하고 어깨가 좀 나는 나름 안정적이었다고. 업어질까봐 불안했지. 그니까 좋겠다 어깨 넓어서. 너 꼭대까야 어깨 좁아. 나리나 동생 부축하고 오느라 고생했대매. 거기 오늘 하필 행사에서 차가 못 들어가가지고 나린이가 차 있는 데까지 엄청 고생했대요 부축하느라. 너 고맙다고 했어 누나한테? 응. 들었어? 못 들은 눈빛인데 누나? 즐거워하세요. 라면만 드시지 마시고요. 아유 참나 이런 거 되게 부끄러워하는 남매들. 야 그래도 싸워도 동생이 밖에서 다치니까 막 걱정되지 않았어? 응. 그치 걱정되지? 아. 뭐야 마지못해 대답하는 거야? 아빠가 업어줄까? 얼마나 안정적인 아빠가 얼마나 안정적이신가 야. 한번 보겠어. 아이고 그렇지. 우와. 왜 뭐가 우와? 이거야? 이거야? 리무진 탄 거 같지? 리무진. 완전 리무진. 엄마는 약간 어. 그거 있지? 뭐? 그 작은 차 있잖아. 경차? 응. 근데 아빠는 진짜 거의 밴을 탄 거야? 밴? 무진동. 무진동. 무진동 리무진. 아 예. 똑같구만 뭐. 롤스로이스야 아빠는. 뭐래? 왜 저러냐 둘이. 여러분 지금 다음 날입니다. 머리가 왜 이래 나. 다음 날인데 여기 말레이시아가 오늘 내일까지 공휴일이에요. 문 연다는 데를 전화를 해봤는데 안 받아요 공휴일이라서. 우선 그래도 다행인 게 다리니 상태가 많이 지금 붓기가 많이 빠졌거든요. 멍은 좀 들었는데 붓기가 많이 빠져서 지금 얼음 찜질 중이고 지금 다시 보니까 한의원은 내일 연대요. 그래서 오늘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얼음 찜질하고 약국 가가지고 약을 좀 보고서 사고 내일 한의원에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아니 안 가도 돼. 모두를 내일 빨리 괜찮아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야? 안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야. 너 내일 학교도 가야 돼. 아니야. 뭘 아니야. 걷는 연습. 어필하고 뭘 걷는
말줄 알게 하는데. 나을 때까지 걷는 연습하지 말고 빨리 와. 자, 자, 괜찮아. 엄마 왜 엄마는 이상해? 너무 잘 보이기도 하고. 아빠 옆으로 갈래. 엄마나?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긴요. 다음 날 영상 찍고 있죠. 아,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거든요. 일어나자마자 저기 뭐 배고파서 혼자 내려와서 먹었다고? 어 그렇죠. 아픔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게 아니고 붓기가 많이 가라앉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요. 토경치가 이거 얼음 그거 해주고 약도 해가지고. 바르고 막 해가지고. 저기요. 아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다린 씨 누룽지를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특별 주문. 맛있어? 너 왜 이렇게 키가 작아졌니? 저기 밥 먹을 땐 그냥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아니 이게 잘하면 다리가 쿵쾅쿵쾅이 돼. 거기서 심장이 막 뛰어? 심장이 여기 있어. 여기 지금 다리를 이렇게 지금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소화 잘 되게 꼭꼭 씹어주세요. 알겠지? 일단 지금 부었을 때 발 그림 그려져 있는데? 뭐지? 밥은 아 딱 이건데? 응. 파스 같은 거 붙이는 거랑 아빠 거 이거 운동선수들 막 이런 것도 뿌리지 않나? 운동선수들 스프레이로. 아 그런가? 그런 것도 하는데 아니 거의 호랑이야? 응. 이거 맞는 건가? 응. 지금 요렇게 사가지고 나왔어요. 아빠 공대랑 요거 요붕대랑 맨솔에담이랑 연도랑 물파스랑 파스랑 이건 엄마가 붙일 거 파스. 아 엄마 맞아 엄마도 붙이고 다 사왔어 다 사왔어. 다린이 이렇게 올리고 있는 거 아주 좋은 거야. 엄마. 왜? 여기 얼음질한 게 하는 거 안 쉬운. 이제 빼야 돼. 이거 빼고 약 사온 거 해야 돼. 이거. 엄마 왜 만져? 만져야지. 안 만지고 어떻게? 안 만지고 해. 안 만지고 어떻게 발라줘요? 안 만지고 발라. 뭐야? 이불. 바람으로. 바람으로 어떻게 바르냐고 얘를 터치를 해야 바르지. 넌 말 안 들으면 내일 병원 문 열자마자 가서 봉침을 맞을 줄 알았어. 안 돼. 약침, 봉침 막 이런 거 제일 아픈 거 맞을 줄 알아. 지금 다린이가 놀다가 다친 데가 이런 곳이에요. 지금 보면 이렇게 엄청 큰 이 스포츠 파크라고 해야 되나? 실제로 막 이렇게 다 큰 성인들도 와서 엄청 많이 놀고 하는 곳인데 여기서 이제 뭐 자기의 뭐 기록을 세우겠다며 엄청 높이 뛰려고 하다가 다친 것 같아요. 여기만 가면 땀을 범벅을 하고 오는데 언젠가 한번 다칠 줄 알았어 진짜. 그래도 심하게 안 다쳐서 너무 다행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한국에도 이제 이런 테마파크가 되게 많잖아요. 다치지 마시고요. 저기 있는 너도 마찬가지야. 너 못 들은 척 하지 말고 너도 지금 조심해. 너도 너 지금 뭐야? 허리 삐끗해가지고 허리 아프다며 지금. 나 삐끗한 적 없는데 아파. 그러니까 너도 조심하라고. 너도 오빠도 조심해. 저 아픈데 없어요. 아픈데 없어요. 다리는 내일. 왜 윤미 왜요? 왜 일로 와봐. 뭐 아 정말 엔딩하고 있는데 거차 계속 기차케 하시네. 뭐 또 들고 온다? 궁금하죠 여러분 뭐 들고 오는지? 제가 일로 와요 카메라 좀 사줘. 제가 이거 샀거든요. 이거 이렇게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 한번 갑자기? 먹어보면. 조금만 들어봐봐요. 먹어봐. 우와 이거 이렇게 먹네. 맛있어. 맛있어? 아무튼 여러분 내일 병원 열면 다린이 데리고 병원 다녀오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써니래요, 써니. 써니. 다리 많이 좋아졌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안녕. 조심하세요. 저기 뭐 배고파서 혼자 내려와서 먹었다고? 그러니까 아픈 거, 그러니까 배고픔은 아픔을 이기지 못해. 뭔 소리야? 아픔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지. 배고픔은 아픔을 이기지 못해요. 배고픔이 이긴 거잖아 결론은. 그렇죠. 근데 왜 이기지 못해? 배고픔은 정리 좀 하고 말씀하실래요? 배고픔은 아픔은 그러네요 반대로. 아픔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그게 아니고 붓기가 많이 가라앉았더라고 보니까.